오늘은 마가복음 5장. 여기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그 야이로라는 뭐 회당장이 있고, 그 다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 두 사람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회당장은 그 당시 유대교에 회당이 많이 있는데 회당장이죠. 요새 말로 하면 당회장 막 이렇게도 될 겁니다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 지도자급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 발 아래 엎드려요.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죽지 않도록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 회당으로 그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회당장은 급해요, 안 급해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때문에 지체되는, 빨리 갈수 없는 그런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회당장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로서 예수를 찾아왔다. 이거 별로 회당장으로서는 어떤 일일까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회당에서 가르치는 건다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 이러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안 하면 벌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면 천국 갈수 있다. 이런 율법주의야. 철저히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을 가만 보면 율법을 무시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 예수님 만져. 예를 들어서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돌로 쳐 죽여야 될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될그 여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기는커녕 어떻게 그 여자를 용서하고 보내요. 그런 걸 보면 돌로 쳐 죽이라. 너희들이 돌을 들고 왔구나. 그래,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잘 순종하는구나.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그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니 돌로 쳐 죽여라. 그래야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로 쳐 죽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네 죄가 사해졌으니 마음 놓고 가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 안식일에 꼭 뭐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곤욕을 치러.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왜 너는 안식일인데 이렇게 뭐를 하냐. 이래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뭐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러나 예수님은 뭐하러 왔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무엇으로 완전케 하러 와서? 은혜와 진리로. 예.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예. 그죠. 율법만 안 지킨다. 그럼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놈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뭐요? 거짓말이며 자기를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도 않는 자기 않는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까지도 무시한다. 그것을 참남이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을 참남하면 어떻게 돼? 죽여야 된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사랑이, 사람들이 급해야만 예수를 찾아.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급하니까 뉴 스타트 온 거지. 그렇죠? 네. 마찬가지. 네. 자,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차원에서는 예수가 그는 증오의 대상이었어.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은 이날 예수를 찾아왔다. 너무너무 급했다. 아,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서는 아따를 살릴 수가 없어. 자기가 회당장 야이로가 믿는 하나님은 이게 이 자기 딸이 병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 말을 들은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야이로는 무슨 각오를 했을까요? 그래서 회당장으로서 예수를 찾아왔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찾아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를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그 직위, 명예, 모든 것을 걸어놓고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 많이 간구했다. 네. 네. 많이 간구했다. 네. 그래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제 그래서 그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한 여자가 있었다. 이 혈루증이란 말은 하혈한다는 얘기. 그 당시에는 여자가 생리를 하고 있는 기간은 그 여자가 정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어. 그런데 계속 뭐 생리 할 때도 하혈하지, 생리하지 않을 때도 생리 기간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혈을 하지. 이제 이러니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부정한 여자가 되면 이 여자는 결혼도 못 해요. 그리고 이러한 혈루증이라는 그런 병에 걸리면 문둥병자하고 같은 취급을 받아. 그래서 하혈하면 그게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만질 수도 없고 문둥병하고도 비슷하죠. 자기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 만질 수도 없고 여자로서는 혈루증을 앓으면 여자로서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성경에 의사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사는 참 요즘하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이런 많은 괴로움을 받고 근데 요즘은 뭐 보험이 있어서 허비는 그래도 돈 많이 썼죠. 아무 효과도 없고 도리어 면역력이 항암 치료 때문에 더 약화돼서 더 중하게 돼 버렸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뉴스타트였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치료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뭐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자, 물론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겠죠. 자, 이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자가 남의 옷에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다 빨아야 되고 뭐. 근데 손을 댄 이유는 내가 그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기에, 무슨 소문을 들었기에, 아, 나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때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낫어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와서, 아,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직접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 야, 이런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이상하게 여겨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 이 백부장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의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이 백부장은 항상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백부장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왜?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하고 반란을 꿈꾸고 있고 이 주요 인사들을 살해, 암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백부장들이 하는 일은 그런 반란을 예방하는 것이 그리고 무슨 난동이 일어나면 가서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크게 확대돼서 반란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은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 백부장들은 아주 성격들이 잔인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어떤 지역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뭐 하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율법이 아니야. 회당에 가면 율법 이야기만 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으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법, 봅시다. 야고보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입니다. 아시겠죠? 사랑도 법인데, 모세가 준 율법은 불완전했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이것이 최고의 법적 완전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네. 최고의 법. 최고한 법을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조목조목 뭐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말라 이런 뭐라 그랬습니까? 잔소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다. 차,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뭐 박사님은 맨날 뭐 율법 얘기, 아 뭐 사랑 얘기만 하시고 율법의 얘기는 안 하시고 이거는 이게 말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말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또는 뭐 공의 얘기는 안 하고 사랑 얘기만 한다. 공의는 뭐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놈은 뭐요? 벌 주는 게 공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최고의 율법에 의하면 그 공의는 뭐가 공의예요? 율법대로 안 지키면 그 자식을 죽인다. 그게 공의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가 그런 공의예요. 맞죠? 최고한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법에 따르면 공의는 뭐예요? 원수도? 내 아들을 죽인 원수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자기가 다 어떻게? 끌어안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죽음을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공의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만 하면 누가 죽어야 돼? 내 죄로 내가 죽는 게 공의요. 그게 율법의 공의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너희들이 죽는 대신 어떻게? 내가 죽는 거.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옳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공의다라는 말은 그것이 공적으로 옳은 것이다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면 은혜가 없다면 율법대로 해야 돼.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 있게 없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왜 한 명도 없어? 예수님의 십계명에 뭐가 있어? 자. 십계명 얘기하기 전에 십계명을 다 지켜도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안 지키면 뭐예요? 모든 계명을 다 안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거는 우리들의 뭐예요? 본성. 본성. 좋은 걸 보면, 저거, 나도 저런 거 가고 싶어. 라는 탐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리고 마음대로 탐내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계명을 지킨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뭐가 권해요? 본성을 확 바꿔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즉,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확 바꾸어주면, 죄를 짓고 싶은 그 본성이 뭐예요?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가지게 돼가지고, 아, 좋으면 뭐예요? 다 좋다. 여러분, 제가 탐내지 말라. 이 아름다운 이쁜 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좋다. 탐스럽다 그러면 안 돼. 탐스럽다 그러면. 꽃을 보고 탐스럽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브도 선악과를 탁 쳐다볼 때, 멋스럽기도 했다? 탐스럽기도 했다? 그때 벌써 죄야. 아시겠죠? 탐내지 말라고 그랬거든. 먹었다. 그 행동을 죄라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탐나지는 않아야 돼. 탐난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내 거로 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아도, 그거를 내 거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 마음이 탐내지 않는 마음인데,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 여기 보니까 꽃도 탐스럽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율법을 지킬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지킬 수 없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만이 탐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율법을 탁 좀 율법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돼? 정직한 사람들은 무엇을 느껴요? 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은 우리는 뭐예요? 못 지키는구나. 근데 율법에 보면 뭐예요? 못 지키면 죽인다고 돼 있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죽을 운명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말하여, 내가 있잖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으면 되잖아.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뭐요? 완전히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면 되잖아. 박수. 예. 그게 구원이에요. 우린 자꾸 무슨 죄지면 안 됩니다. 죄지면 지옥 갑니다. 뭐 본성이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행동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자가 된다? 본성은 나쁘면서 나는 그 본성대로 행하지 않아. 행동을 안 했으니까 쟤 앉았다. 그게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위선자가 안 되려면, 뭐까지 바뀌어야 돼? 본성까지. 본성까지. 본성까지 바꿔줘야 돼. 자, 그렇죠. 최고한 법이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께 상당히 중요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잖아요. 그 야고보는 아니다. 우리를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진짜로 알면 나는 못 지켜 이거.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로 간다? 은혜로 가는 거야. 그렇죠?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서도 탁 그 야고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누구?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 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만큼 야고보는 수준이 높은 제자인데, 그 열두 제자 중에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에 속한 야고보인데,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복음, 그거는 뭘 몰랐던 거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마틴 루터도 그 말을 나중에는 취소했습니다. 예.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말을 취소를 했어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뭘 모르면, 야고보서를 읽으면, 이건 마치 믿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그런 말이라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 야고보. 그 야고보는 율법을 보고 최고한,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 내 이웃 사랑하리를 내 몸과 같이 알아신 최고의 법,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그, 백부장은 사람들이 모이면 혹시 이게 반란일까 싶어서 반드시 부하들을 데리고 어떻게 말을 타고 가서 그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뭐예요? 체포하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회당장들이 뭐 다른 뭐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얘기는 없어. 그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은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는다고. 왜? 그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뭐니까? 생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환자로서 특히. 예. 그러니까 이 혈루병 환자도 율법에는 만지지 말라고 돼 있어. 다른 사람 접근하지도 말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혈루병 환자가 듣기로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 이것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종, 중풍병에 걸린 종을 만나서 직접 보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어떻게 말씀으로 병을 낫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두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 봤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병 못 났어. 그렇죠? 병을 낫게 하는 거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요. 생기야.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의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라는 그 조문 있잖아요. 법. 그 법 조문은 관두고 이제 그 법 조문을 다 합치면 뭐가 돼?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예. 법조문은 내가 외워야 돼. 그건 지식이야. 그래서 그 율법의 나무를 지식의 나무라 그래. 아시겠죠? 생명의 나무가 아니야. 생명은 말씀의 나무, 사랑의 나무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예.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법대로. 법대로 하자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자는 말이에요. 싸우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싸우자는 법을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건 초보야, 초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면 그것이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박수! 탁! 이렇게 돼.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그 말씀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 사랑의 힘, 에너지, 영적 에너지란 거 아니야? 그걸로 났다 이 말이야. 그 여자는 생각하기도, 아,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뭐예요? 손만 대어도 날 수 있겠구나. 왜? 그 예수님의 몸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명의 에너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자 그런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이 여자만큼 믿음이 확실치가 않아. 안아서 많이 강구를 했어. 그 다음에 뭐요? 직접 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회당장이면서도 말씀으로 병자가 낫는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어떻게 해라? 손을 대시라.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차원에서 볼 때는 유치한 얘기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사랑해서 가줍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그의 손에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 손을 탁 대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았다? 몸에 깨달았다. 이게 또 재밌는 말이에요. 깨달은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데 이 성경은 몸이 깨달았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혈은 자궁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자궁이 갑자기 어떻게 해주고 와 났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반어법 얘기를 했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바보 같은 질문이 예수님이 가끔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지. 그 왜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면 아시면서도 묻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사랑일 때는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손자가 미국에 유학 가서 드디어 4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 공항에 내려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마중을 나갔는데 제일 그 손자를 기다린 사람은 누구였다? 할머니였다. 네. 그래서 할머니가 딱 보니까 손자가 나와. 손자도 할머니 손에서 많이 컸기 때문에 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손자가 제일 보고 싶었어. 손자가 막 와서 할머니 어디 있냐? 아, 할머니 여기 있구나 하고 와서 할머니하고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네가 상구냐? 알아요, 몰라요? 알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반가우면 그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야. 바보같이 대화를 한다. 아무서 뭐 네가 내 손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감성적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은 이렇게 자유롭다. 아시겠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 다 아시면서. 사실, 그날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신 것도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를, 그 사마리아의 장녀처럼, 하나님밖에 이제는 내 병을 낳아주실 분이 없고, 지금 자기의 신세가 이거는 말이 아니야. 자기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병에 걸려서 부정한 여자로서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이 삶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 반가웠습니다. 누가 내 손에 옷을 댔어? 하는 말은 네가 결국은 내 손에 뭐야? 아니, 내 옷을 옷에 손을 댔구나. 왜 예수님 이렇게 반가웠을까요? 누가 반가웠어?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대었네. 드디어 네가 와서 네 믿음을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돼. 그럼 왜 그래요? 지금 그 이 동네 예수가 왔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만 나타나면 예수는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또 너무너무 많아. 그런 구경꾼들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경꾼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군중들은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은 와, 예수가 오늘은 무슨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구경 가자 이래서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해서가 아니야.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아무 조건 없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는 없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백부장의 하인까지도 그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면, 이렇게 나처럼 아무 쓸모없는 이런 여인도 예수님만이 관심을 가지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말씀으로 하실 것이다. 그러시 나는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다. 예, 네. 이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도 뭐하고 계시냐 하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하고 있어? 옛날에는 바빠서 별로 읽어본 일이 없던 성경, 그게 지금 드디어 손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손이 가. 그래서 마음의 손으로 여러분이 성경에 손대고 있죠. 이 말씀에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고, 이 생명이 나의 유전자를, 나의, 뭐요, 내 팔을 바꾸고, 생체 전자파를 바꿔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여자의 처지와 같은 처지야. 아시겠죠? 예. 이제 병원에 가봐야,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 싸서 밀고, 뭐, 땡기고 하고 있는 판에, 예. 누가 지금 손을 댔냐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구경꾼과 자기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그 자기의 딸을 구별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도 누가 더 절실하나에 달려있다. 그렇죠. 성령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중요해야 돼. 네,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가 접근하고 있고, 이 동네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왔을 때는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옷에 손을 대려고 이 군중의 틈을 부비면서 예수님께 한 발 한 발 힘들게 다가오고 있다는,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가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의 뭐가? 내가 너의 병도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네 병이 낫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 보고, 이년 네 죄 지은 거 다 풀어. 회개를 해야 내가 고쳐주지.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 회개해야 병. 이런 게 어딨어. 아시겠죠? 믿음이다. 회개하세요. 그거는 누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도 욥 보고 맨날 뭐라 그래요?
회개해야지, 회개. 네가 뭐 죄 지은 게 있다고, 죄 지은 게 없으면 하나님 너를 이렇게 고통을 주실 리가 있나.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잘하고 회개부터 해. 그러면 하나님 병 낫게 해 주실 거야. 욥기는 전체가 웃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도 모르는 욥,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 이 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욥기 31장까지 가요. 그거를, 그래서 뭐, 내 시작은, 응?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래서, 그거는요,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너 지금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벌을 받고 네 가진 재산도 다 잃고 지금 건강도 다 잃고 이랬지만 회개하라 해. 회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철저한 무슨 신앙? 기복 신앙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서로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다가 결국 31장에서 끝나는데 왜 끝나요? 이제는 서로서로가 할 말이 없어. 논쟁을 계속 해봐요. 똑같은 말만 서로. 그래서 할 말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논쟁이 끝날 때까지 누가 기다렸어? 하나님이 기다린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린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보셔야 돼요. 욥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율법의 완전성, 최고의 율법이 율법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여자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론 지금 조마조마했어. 죽을 지경이야. 아, 이 여자 때문에 말이야. 지금 이거 우리 딸이 지금 숨 넘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당 사람들이 왔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대.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포기하십시오. 죽어버렸는데 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두려워 마다. 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 믿기만 하라 그랬지,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란 건 뭐냐면, 내 본성이, 나라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뭐예요? 죽을 본성이구나. 를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자꾸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행동이. 그걸 수박 겉핥기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런 회개 맨날 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 또 그런 행동이 나타날지 모르고, 그런 행동이 안 나타나더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요. 그 죄인이니까 내가 낳는 자녀들도 다 뭐예요? 죄 하나도 안 져도 죄인이야. 그거를 몰라, 지금. 그 자꾸, 죄 안 졌는데요. 뭐, 이러고 있어. 그리고 죄 지으면 벌 받고, 안 지으면 칭찬 받고.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러고, 보세요. 베드로 봐. 야고보 와. 야고보의 형제 누구? 요한 이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중요해요, 안 해요? 예. 네.
세 가장 중요한, 가장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제자 세 명. 이런 야고보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되나? 그렇죠. 요한, 왜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냐고, 회당 집에, 장 집에 가서, 자,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 아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타쿰, 예, 네.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소녀가 다 살아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당장은 조마조마했지만 예수님은 그 딸이 죽을 때까지 지체, 일부러 지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죽기 전에 병을 낳은 거하고 죽고 난 뒤에 살아난 거하고 뭐가 더 커요? 죽고 난 뒤에 살아난 거지. 그래서 율법은 죽은 거 살릴 수도 없고 맨날 뭐 해? 죽인다니까. 그러나 은혜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해? 죽은 자도 어떻게 해? 살리신다 이 말이야. 네. 그거를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아,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달리타쿰, 달리타쿰 하시니 자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자, 놀랐다. 그래서, 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왜? 병 낳는 거는, 뭐, 저절로 낳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뭐, 사람들이 뭐, 약을 줘도 어떤 때는 낫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병 하나 낫게 해줬다고 해서, 그 정도면 야이로는 도로, 율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 왜?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세 망친다는 얘기가 똑같아. 이 정도 예수님이 단순히 병 낫게 하실 수 있는 분만이 아니라 뭐 주시는 분이다? 생명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야이로도 알죠? 어? 자기도 딸이 병들기 전에는 예수를 미워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즉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지체해서 딸이 죽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이게 이제, 죽은, 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예?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는 성경에 쓴 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머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조금 뭐요? 덜 떨어졌어. 예,
이제 그래서 걔네들도 다 데리고 들어와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죽은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걸 보면 부작용 생깁니다. 와, 죽은 사람을 살렸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떠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작용 나죠 이제. 와, 죽은 사람 살린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시체를 가지고 올 거 아니요? 믿음과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없어요. 병 고치는 것, 죽은 사람 살리는 것, 그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그 사랑을 마음 놓고 마음을 열고 받으셔서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